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만들겠죠.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자, 나는 이 문장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를 만들라고 했어요.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That is a big. 자, 이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누가 다야, 누가다. 누가, 저것이 무엇이다.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이다.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뭐라고? 비동사 들어있죠? MR is 들어있으면 그걸 보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그쵸.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아요. 그것은 작아요. 그렇죠.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오케이. 다음 문장.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그 가방들은 작아요. 그 가방들은 작다고 하는데요. 그 가방들은 작다. 네, 그거 묻는 말이잖아요. 그 가방들은 작다. 뭐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어? 잘 봐. 이걸 지금 선생님이 만들려고 하지. 어? 누가 다야, 이게. 선생님, 동영상 다 봤어? 응? 응? 안 봤어, 아직도? 시간이 없어? 오케이. 자. 지금 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할 것까지 지금 다 끝내놓고 있어. 코로나 기간 동안. 서연이, 아니, 채연이는 안할 거야.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만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자, 그 가방들은 작다를 만들고 싶으면, 뭐, 이게 더란 얘기는 네가 익혀야 되니까 내가 익혀줄 수가 없어. 이게 더야. 그 다음에 이게 백스야. 이게 그 가방들이야. 그러면 더 백스 스몰 하면 왜안 되냐면 만약에 그 가방들이 작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다면 스몰의 뜻이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스몰의 뜻은 작다가 아니야. 하다시가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 스몰의 뜻이 뭐예요? 작은이지, 그치? 어떤이라고. 어떤.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면 하냐면 어떤이란 말을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다를 만들어줘야 된대. 응?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해주는 걸 누가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니? 응? 응? 얘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한세 가지, 네 가지 일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이란 말 앞에 얘들이 오면 어떻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응?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선생님이? 비동사라고 해. 어? 그럼 여기다가 비동사를 써줘야지 그 가방들이 작다가 된다니까? 어? 그러면 그 가방들이 작다가 뭐니?
더 백스 알 스몰이야. 더 백스 이즈 스몰이 어딨니? 응? 왜더 백스 이즈 스몰이 아니고 왜더 백스 알 스몰일까? 이런 것도 다 동영상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 놓은 거야. 너 지금 두 다리 없어졌어, 채연이. 어? 다른 친구들 이거 문장 하는 말하는 거 보여줄까? 순식간에 끝내고 지나가. 근데 선생님 지금 너한테 동영상에 설명했던 걸다 다시 설명해 줘야 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응? 자, 더 백스는 여럿이기 때문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냐? 데이야, 데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데이 엠이냐, 데이 아냐, 데이 이즈냐 이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뭐야, 데이랑 같이 쓰는 건? 응? 알잖아. 데이 이즈가 어딨어? 지금 방금 채연이는 데이 이즈 스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데이 알 스몰 해야 되는 건. 어? 그래서 지금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더 백스 알 스몰 얘가 어떤 시밖에 안 되니까 어떤 시가 하다시 되고 싶으면 요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야 되고 MR 이즈 중에 더 백스가 여럿이니까 R가 와야 된다는 설명을 다 했어요 선생님이 너한테만 따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어? 헤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자 알았어 너한테만 지금 따로 해주고 있어 근데 사실 어? 너한테만 따로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니? 그래서 are the bags small이 된다고. 응? R가 여기 있던 R가 묻지 않는 문장일 때 여기 있었어. The bags are small 하면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 찍히 마침표 쓰고 그 누가다라 그래서 누가 가방들이 어떻다 작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얘가 일로 갔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 백스라는 말또안 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 그래서 데이가 있는 거야. No, they are not small bags.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만 해도 7분이나 걸려서 재현아. 했던 걸 다시 하는데. 그다음 계속해서 너에게는 장니, 어린이 할 건데요. 이거부터 만들라고 안할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뭐부터 만들어 보라 그래? 너에게가 어리다부터 만들어 보래. 그러면 너에게는 작다, 어리다는 뭐예요? 그래서 뭐, you are dog. 난 뭐? You're the, 그다음 뭐? 자, 똑같은 설명 또할 거야, 선생님이. You're a dog, little 하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어? 이렇게 하면, little 했듯이 작다라는 하다시라고 얘기하는데, little은 작다가 아니고요, 작은이라니까? 어? 봐, 아까 설명이랑 뭐가 다른지 봐봐. 이거 작은이란 어떤 시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줬다 작다라는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이거 묻는 말이 네가 익힌 그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얘가 일로 가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된 거야. 응? 여기 뭘 써야 되니? 응? 뭐라고? 그래, 이즈가 여기 있어야 돼. Your dog is little. 이 개가 작다. 어떤 이 어떻다 되려면 비동사 써야 된다며.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 동영상은 영영 못 보는 거야? 어? 헤이, 선생님이 지금 다른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한 20분을 쓸 수는 없잖아. 그쵸? 동영상 빨리 보고요. 공부 좀 하세요. 지금 해봤자 몇 문장 했냐면은 네 문장 했어 20분 동안 어? 오케이 공부 좀 합시다 선생님 뭐 어떻게 해줄까 너 우리 집에 저녁 먹고 나서 우리 집에 올래? 선생님 따로 수업 해줄게 어? 동영상 볼 시간 없으면 어? 알겠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선생님 지금